안녕하세요 여러분, What I Eat in a Day 시리즈입니다. 한 끼당 350칼로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질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까지 챙기고 맛은 물론 인스타 감성까지 챙기는 레시피 궁금하시죠? 영상 계속 봐주세요. 아점으로 그린 오트밀 피타브레드 에그랩 먹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제가 정말 최애하는 레시피예요. 꼭 따라해보세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스를 만들 건데 소스는 요거트 베이스고요. 요거트 100g 준비해주시고 바질은 다져서 넣어주세요. 설탕 대체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1 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소금 짭짤하게 간해주시고 견과류는 옵셔널입니다. 잘 섞어주시고 냉장고에 녹지 않게 잘 보관해주시는 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레시피 대박인데 오트밀 피타브레드예요. 이거 너무 쉬워서 제가 자주 해먹는데 비율은 1:2.5예요 물이 2.5고요 근데 오늘은 시금치를 넣어서 반죽을 초록색으로 만들 건데 이렇게 야채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분을 조금 줄여줍니다. 믹서기로 잘 갈아주세요.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만든 반죽을 후라이팬에 올려줄 거예요. 묵직함 정도는 딱 저게 적당해요. 너무 오래 또 놔두면 오트밀이 불어서 너무 물기가 적으면 물을 조금 넣어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피타브레드처럼 만들 거기 때문에 동그랗게 넓게 펴주세요. 맛있게 굽기 위해서는 온도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약불에서 양면을 구워주시면 돼요. 인덕션으로는 제가 3 정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다 구웠을 때쯤에 이제 강불로 해서 부풀어 오를 때까지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은 딱 좋아요. 요것도 양면을 구워주시면 피타브레드 완성입니다. 오므를 만들 건데 팁은 중불에서 계란을 푼 다음에 엣지 부분을 안쪽으로 잘 모아주시고 계속 이렇게 가만히 냅두질 않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잘 굽거든요. 이러면 촉촉한 브런치 스타일 에그 오믈렛 완성입니다. 아까 만들어둔 요거트 소스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피타브레드에 잘 펴발라줄 거예요. 너무 넘치지 않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에그 오믈렛을 올려준 다음에 소금, 후추 간해주시고 이쁘게 말아줍니다. 소스랑 이런 게 흘러나오지 않도록 잘 봐주면서 말아주세요. 반죽 끝은 아래다가 두어야 이 상태로 모양 유지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쁘게 살살 반으로 잘라주시면 단면이 촤라락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제 다이어트 1등 공신은 진짜 토마토예요. 토마토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모든 음식에 토마토 샐러드를 곁들여요. 토마토를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할 때는 저는 바질을 올려서 먹는데요. 발사믹 글레이즈나 올리브유, 소금, 후추까지 뿌려 먹으면 완성! 좋아하는 접시에 옮겨주시면 한 끼 뚝딱 완성입니다. 완전 브런치 비주얼 그 자체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이 남부럽잖아요. 아, 카메라 포커스가 조금 카메라 바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한 입을 왕하게 먹어주면은 소스의 상큼함과 계란의 담백함 그리고 시금치 오트밀의 고소함까지 맛집 샌드위치집 다 저리 가라예요. 그린 오트밀 피타브레드랩의 장점은 300칼로리이며 복합탄수화물인 오트밀이 있고 시금치는 식이섬유와 바이타민이 풍부하고 계란은 양질의 그리고 고단백질이며 요거트는 고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토마토 샐러드는 진짜 저 다이어트 토마토 없으면 못해요. 완전 배 채우는데 최고. 한두 시간 후쯤 배가 고프면 냉동 블루베리 200g 정도를 저는 아몬드 브리즈에 말아먹습니다. 이것만큼 제가 정착한 디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샤베트 느낌도 나요. 슈퍼푸드 블루베리와 아몬드 브리즈는 살찔 일이 없습니다. 저녁은 무화과 리코타 치즈 토스트입니다. 무화과 계절이 끝나가는데 계절에 맞는 과일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의 go-to 토마토 바질 샐러드 필수입니다. 한 끼에 저는 완숙 토마토 두 개를 먹습니다. 바질 빠질 수 없죠. 무화과를 반으로 잘라주시고 접시에 리코타 치즈를
펴 발라줄 거예요. 올리브유 1티스푼, 무화과를 이쁘게 올려줍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토마토 바질 샐러드는 글레이즈 소스나 올리브오일을 전후 뿌려 먹습니다. 소금, 부추까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한 100% 통밀빵입니다. 에어프라이에 3분 구워주고 완성!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쁜 접시에 옮겨주면 브런치 느낌도 나고 너무 만족스러운 한 끼예요. 무화과 리코타 치즈 토스트의 장점은 100% 통밀빵의 복합 탄수화물. 리코타 치즈는 다른 치즈들보다 지방이 적고 염분이 적어서 건강한 치즈로 알려져 있어요. 올리브오일은 불포화 지방산, 우리 필수 지방산이죠. 바질에 풍미까지 올리면은 와, 이거 기절이에요 여러분. 강추드립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